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 징수의 배규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급 명세서와 간이 지급 명세서 그리고 지급 명세서 전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급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 원천 징수 신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총액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지급 명세서라는 것은 그 총액에 대해서 소득자별로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 징수 세액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합니다. 근데 지급 명세서는 그 소득별로 제출 기한이 다 다른데요. 그 제출 기한에 보시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종교소득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 금융소득과 배당소득 등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꼭 놓치지 마시고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급 명세서가 매 분기별로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분기 일용 근로자는 분기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또 휴업,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휴폐업일이 다음 달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의 휴폐업하는 경우에 다음 달 10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매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너무 일이 가중이 된다는 이제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세무서에서는 이제 그 지급 명세서와 간이 지급 명세서에 대한 제출 기한을 좀 연장을 해주기 위한 이제 그런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급 명세서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소득 이냐 이런 근로소득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근로소득과 이런 근로소득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하단에 지급 명세서를 보게 되면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1년에 한 번 제출하셔도 되지만 일용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부터 새롭게 생긴 간이 지급 명세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일용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부터 새롭게 제출 의무가 발생한 간이 지급 명세서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간이 지급 명세서가 이렇게 이제 반기에 한 번씩 제출하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근로 장려금을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만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이거를 1년에 두 번 지급하게 됨으로써 이 간이 지급 명세서에 대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 지급 명세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 대상은 그러니까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만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대상은 상용 근로소득을 받거나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반기 7월 10일까지, 하반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미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미제출하는 금액의 0.5%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개정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자 제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전자제출 가능한 시한은 기한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기한이 경과가 된 경우에는 서면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휴업을 하시거나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홈택스에서 이제 전자제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매년 8월부터 익년 1월까지밖에는 수시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서면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수시 제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만약에 미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을 하셔서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급 명세서 홈택스 전자 제출하면은 홈택스에
하신 다음에 상단에 신청 제출 화면에서 해당 지급 명세서를 선택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